끝까지 응원과 모험집 준비했고요. 응원하는 팀의 노래를 기대해 보면서 15번 갑니다. 예열 없이 바로 이 옥탑으로 시작합니다. 듣기만 해도 엉덩이가 들썩이는 노래. 승리의 기운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고함량 종합 희망가 유정석의 슬픔 가도. 진짜요? 거기 지금 고민인 거 완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완전 상태별로 그러더라고요. 아~ 그 정도까지 따버렸어요. 그래서 저도 어차피 짰었어요.
사람이 왜 맛있는 반찬 그닥 좋아하는 반찬이 이렇게 있다면 네. 어떻게요? 맛있는 걸 아껴다가 지금 마지막에 먹는 편이 아니면 진짜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거? 오, 저는 무조건 편이 없습니다. 아, 왜냐면 네. 그 홍길동 김석훈 씨 있죠? 네네. 네. 석훈이 형은 같이 우리 밥을 먹으면 네. 소고기 묵국까지 먹잖아요. 네. 그러면 소고기를 마지막에 먹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형 왜 그랬더니 아, 왜 나중에 아껴다가 나중에 다 마지막 가방에서 숟가락을 뜯고 깨끗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게요. 아, 진짜요?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. 저거를 보면 진짜 달걀을 먼저 먹어버리거든요. 저도 먼저 먹어요. 아껴다가 나중에 먹으면 이렇게 있더라고요. 아니, 바로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지. 그렇구나. 아, 그럼 이제 임팬팬님한테 차트가 아끼다가 옮긴다 해요. 자, 내 맘의 집 첫 곡 주세요. 맞습니다. 조심해 주시고요. 네. 아, 근데, 네. 어, 그럼요. 아, 이 코너는 난 너무 재밌게 모든 게스트들이 네. 다 사연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보통 없을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그니까요. 네. 예. 지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죠? 네, 네. 사는 게 다 똑같죠. 근데 이제 망고를 사면 네. 이 후숙 전에 약간 덜 익었을 때도 있긴 있어요, 그죠? 저는 약간 신고를 좀 못 먹는 스타일이어서 꼭 달게. 그러니까 네. 그때 이제 놔두고 며칠 더 후숙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지나치면 약간 썩어 있고. 빠가가 항상 까물 때는. 근데 쓴맛 나거든요, 지금. 뭔지 아시죠? 아니, 이제 너무 유명하게 바나나 같은 거 먹는 다음에 그냥 좀 맛이 없어. 맞아. 꼭 안 먹게 돼. 그래서 한 며칠 다 먹어야 되는데 보면 진짜 까만 까만 있어. 내 미래처럼 까매있어. 너무 우울하지고 이게 무슨 촬영입니까? 내 미래처럼 너무 우울해요. 네, 진짜 메모해야 돼. 바나나 오늘 사왔으니까 내일 좀 먹기 좀 이렇게 네. 아, 좋아요. 비스타트입니다. 자, 지금 코너 완전 성공하셨죠? 아니요. 아! 너무 떨려요. 아, 이거 진짜 너무 가식적이었어요. 저 진짜 너무 떨려요. 이렇게 재밌게 봐. 바나나 검지 맛이 내 미래처럼 당근하고 저 너무 떨려요. 저 어깨너 우는 게 어깨 우는 어깨니 거리 어깨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? 수고하시나 듣다 보니까 근데 오빠 안무도 다 아세요? 아, 안무는 그냥 제가 막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셔가지고 사연 볼까요? 네, 두 번째 곡은 에이핑크의 노노노. 열심히 운동하면서 친구가 치킨을 먹지도 오 노노노. 엄마가 비빔찜을 해줘도 오 노노노. 거절하면 사람들에게 만든 S라인.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보여주려고 숨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와버린 요요. 가을 겨울이 살 빼고 봄 여름에 찢는 나 한심한가요? 알아요? 네네네. 근데 저는 반대인데 가을 겨울에 살 찌고 여름에 살 뺍니다. 여름 때 이제 그 여름 썸머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겨울에 집 밖을 안 나가야 되니까 추우니까 계속 주워 먹게 돼요. 맛있게 드세요. 왜 주워 먹어요? 주워 먹게 돼요. 집에 있는 거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저는 밀가루, 제가 모두에게 밀가루 요정인데 면류. 빵류. 면 빵? 하지 마요.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면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? 저는 칼국수를 되게 좋아해요. 네. 라면도 좋아하고. 라면도 좋아하고. 네네. 밤에
아침에 이렇게 야식으로 주무신 적도 있어요?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떡볶이를 먹었어요. 긴 말에도 두 개 먹었어요. 내 마음이 너무 그렇지. 우리 사태 주제가 아무리나 먹는다. 그럼요. 간식도 야식도 드셔야죠. 그죠? 먹어야죠. 그래서 결식을 반대로 네. 아껴서 후회되는 거 말고 지금처럼 막 드셔야죠.